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산책 14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 옥합을 붓는 이야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는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신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기도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기도하시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너무 큰 걱정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도 때문이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어떤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어떤 어려운 일도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산책 14번째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어떤 어려운 일도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